내가 메르시였다면은 비치색 무기 샀다 이런 말 해도 되나? 중국어 써있고 이 비치색이니까 진짜 짝퉁 같아요. 모든 무기들 중에 이게 가장 자연스러워. 비치색 무기랑. 네,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오늘의 컨텐츠는 제가 드디어 경쟁전 점수 3000점을 넘게 모아 비치색 무기를 살 수 있게 되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뭘 해볼 거냐? 오버워치 영웅들 중 비치 무기와 가장 어울리는 최고의 비치 무기 영웅은 누구인지 한번 뽑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.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하겠습니다. 오케이, 렛츠고 가봅시다. 일단은 디바부터 봐야 되겠죠? 와 씨, 디바는 너무 별로다. 황금 무기는 진짜 어떤 스킨에도 보통 어울린다면은 비치 무기는 반대로 조금 스킨을 많이 타지만 찰떡인 스킨을 만났을 때 진짜 예쁘긴 하거든요. 그래서 스킨이 중요해. 이렇게 컬러 라인을 맞춘다? 아 이것도 별로네요. 꽃가마 같은 스킨이랑 어울리려나? 아 별로네요. 이런 고철 수직가랑 어울리려나? 아 별로네요. 색깔 자체는 약간 빈티지랑 어울리는데 또 반딱반딱 거려. 그래서 진짜 이 찰떡인 스킨을 찾기가 힘들어요. 풍뎅이랑 왠지 좀 어울릴 듯? 별로네요. 디바랑 이 비치색 무기 색감 자체가 너무 안 어울린다. 다음으로 둠피스트. 근데 둠피스트가 이 비치색 무기를 사는 느낌이 확확 들기는 해. 상의를 벗고 있으니까 비치색 무기가 은근 어울려. 기본 스킨이랑 이 늪괴물 스킨이랑 왠지 진짜 잘 어울릴 듯? 요 정도 느낌이면 이질감 없이 되게 괜찮다, 그죠? 그래, 이렇게 확실히 비치색 무기는 좀 색깔 깔맞춤이 돼야 되는 것 같다. 이거랑 진짜 찰떡이다. 아니 근데 찰떡이긴 한데 기본 스킨이랑 다른 게 뭐죠? 무조건 어울리는 스킨만 찾아서도 안 되고 그 영웅에 자주 쓰이는 스킨이 어울려야 돼. 이게 가장 최강이야. 굳이 이 비치 무기 샀다고 이 비치 무기랑 어울리는 스킨 끼려다 보면은 그 스킨 자체가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. 다음으로 라마트라. 라마트라가 비치색 무기가 어울릴까? 그나마 포세이돈이랑 어울린다면 어울릴 것 같은데. 아 이렇게밖에 안 보여줘 무기를? 이렇게 비치색만 놓고 따로 보면 또 예쁜 것 같기도 한데, 그죠? 라인하르트. 아 나는 이 그라이프하르트랑 라인하르트 비치색 무기 끼면은 별로네요. 건조한 느낌의 이 나뭇잎이랑 너무 빤딱거리는 비치색이랑 안 어울린다. 차라리 담백하게 검은색 스킨에는 뭐든 잘 어울리니까 블랙하르트에 비치 무기 껴줘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? 근데 문제는 라인하르트는 경화강 무기가 있다. 야 경화강 무기 있는데 굳이 비치 무기 살 필요 있어? 없어. 야 근데 경화강이랑 비치 무기 합치니까 꽤 괜찮은데? 아 황금이랑 합치면 더 예쁘네요. 죄송합니다. 야 레킹볼이 의외로 비치 무기가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? 아 근데 이게 너무 아쉽다. 이거 왜 전체 모습을 안 보여주는데. 미친, 이거 어떻게 볼 수가 없나? 개 화나네요. 디바처럼 이렇게 비치 무기 전체적으로 두고 보면 못생겨 보이니까 일단 예뻐 보이려고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영웅들이 있네. 이렇게 영웅 개인적으로 안 보여주고. 아 로드호그도 안 보여. 근데 이 무기 색 너무 예쁘다. 왜 이렇게 예쁜가요? 뭔가 이 보라색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? 비치색 무기가? 그럼 이 친구가 꼈다고 상상해봐요.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? 달고리. 달고리는 별로네. 마우가 비치 무기 뭔가 사는 맛 날 것 같아. 이런 빤딱빤딱한 무기 두 개 끼고 있다고 생각해봐요. 약간 그것도 있어. 첫 비치 무기를 사면은 뭔가 이 샀다라는 느낌을 더 받으려면은 덕지덕지. 그래가지고 덕지덕지 이 비치색 무기로 도배되어 있는 거 사는 거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어. 아 얘도 그냥 무기만 따로 보여줄 것 같냐? 진짜 개빡친다. 근데 야 너무 이쁘다. 그동안 무기 디자인만 봤을 때는 시그마 무기랑 가장 잘 어울리는데요? 개 예뻐. 다른 스킨 껴도 뾰족뾰족한 거랑도 잘 어울리나? 너무 예쁜데 색깔? 그쵸? 시그마 의외로 괜찮아요. 근데 내가 시그마를 별로 안 좋아해. 오리사는 좀 느낌이 없다. 이 신화 스킨의 비치 무기 느낌 있는데? 색감이 너무 잘 어우러진다. 은근, 그죠? 이 비치색 무기에서 나오는 연기가 너무 폭력적인데요? 윈스턴? 기본 스킨 비치 무기? 너무 별론데? 자리야. 현무 스킨이랑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? 자리야 이 비치색 무기랑? 이 뱀이랑 폭력적으로 어울린다. 미쳤다. 뭔가 고대 유물 같다. 자리야 좀 후보에 올려놓을게요, 탱커 중에서. 정커킨 서킷 브레이커 스킨이랑 잘 어울려요. 정커킨 이 서킷 브레이커 스킨이랑 비치색 무기랑 잘 어울려?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느낌이에요. 이 스킨을 비치 무기에 맡긴다는 거. 이거랑 어울려야지, 이거랑. 왜 이렇게 이거 가짜 총 같냐? 그 문방구에서 팔 것 같이 생겼는데요, 그죠? 기본 스킨은 훨씬 멋있죠? 걸을게요. 겐지가 비치 무기 낀 거 보니까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. 이 초인전대랑 비치 무기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? 이거 봐봐, 무기 표창 너무 예쁘죠? 와 용검. 뭔가 비치 무기를 꼈는데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 이렇게 있어야지. 예뻐 예뻐. 아니 겐지 괜찮은데? 뭐야 용검. 겐지가 좀 탐나는데요? 리퍼도 한번 볼게요. 리퍼는 너무 안 어울린다. 리퍼의 가장 큰 이슈는 뭐죠? 비치색 무기가 있어도 경쟁전에서 꺼낼 수가 없다. 메이?
메인 피치 생목이는 너무 안 어울린다. 이 메인은 어떤 스킨을 껴도 이 설구라는 폭력적인 아이덴티티가 있어가지고 피치 무색이랑 좀 어울리기가 힘든 것 같은데, 그죠? 이런 말 해도 되나? 중국어 써있고 이 피치 색이니까 진짜 짝퉁 같아요. 어떻게? 메이드 인 차이나 딱 적혀있을 것 같아. 난 바스티온. 어? 바스티온 피치 무기 은은하면서 괜찮다. 그래, 야 나는 차라리 아예 안 어울릴 거면 진짜 이 정도로 안 어울려야지 쓰는 맛도 있다고 생각해. 너무 부자연스러우니까 어? 쟤 바스티온의 진심인 녀석일지도?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잖아요, 그죠? 벤처? 어, 야 벤처랑은 좀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? 피치 무기? 어? 야 피치 무기 예쁘다, 벤처 거. 이게 속으면 안 돼. 이렇게 따로 보면 다 예뻐. 피치색 무기가 은근 또 색감이 잘 뽑혀가지고. 머릿속으로 상상해봐. 피치 무기를 끼고 있어. 너무 별론데? 쏘자. 오, 이거 괜찮다. 황금 무기보다 비치색 무기가 더 이쁜데요? 이런 걸 사야 돼. 근데 내가 소전을 잘못해. 소전은 뭐랑 좀 잘 어울리려나? 나는 이 바베큐 달인 스킨 좋아하거든요, 솔저는. 여기에다가 비치색 무기 끼니까 너무 별로네요, 그죠? 솔저도 맛없다. 손브라! 야! 아까부터 보니까 이 보라색이랑 비치색 무기랑 되게 잘 어울려. 찰떡이 색상인 것 같아요, 그죠? 시메트라? 시메트라 비치색 무기도 너무 예쁜데요? 이 기계적인 느낌이랑 비치색 무기랑 잘 어울린다. 오, 이너 스킨이랑 잘 어울리지 않을까? 요 눈 봐라. 은근 잘 어울려. 애쉬? 애쉬도 봅시다. 아, 애쉬 딱 봐도 너무 별로죠? 오, 야 이건 좋다. 뭔가 좀 상한 것 같다, 밥이? 상대 팀에게 혐오감 조성하기 좋은데? 오, 좋아 좋아. 딱 이거 끼니까 포스가 느껴지는데요, 그죠? 어어, 요 눈 봐라. 왜 어울리지? 은근 어울려요? 근데 문제는 뭐냐? 항상 함께하는 무기가 정작 별로야. 너무 별로죠.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. 에코. 에코 잘 어울리냐? 그래, 기계적인 느낌이어서 에코 비치색 잘 어울려요. 까치 비치? 어? 약간 비치 까치? 까치 비치? 라임 좋은데요? 네, 야 에코는 한번 무기 사는 맛이 없다. 비중이 너무 적다, 무기에. 위도우 메이커. 어? 위도우 메이커도 은근 괜찮다. 색깔도 중요한데 어느 부위에 비치색이 촉촉촉촉 들어가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, 그죠? 정크랩. 사봉디님이 비치 무기 낀 거 봤거든요. 근데 너무 예쁘긴 했어. 그래서 사실 정크랩 사고 싶거든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크랩 지금 너무 똥챔이야. 그러니까 시기도 잘 타고나야 돼, 그죠? 가끔 길 가다가 보이는 부담스러운 패션 같아. 이 가방 들고 다니면서 뭔가 온몸이 구찌로 다 도배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. 너무 투머치한 데? 캐서디. 진짜 개별로다.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네. 여기가 안 변하니까 비치색으로. 어, 근데 요건 또 너무 예쁜데? 어, 은근 또 잘 어울리는데 요거는? 어, 캐서디 괜찮을지도? 포도대장 너도 잘 어울려 설마? 꼴라리? 은근 괜찮은데요? 아 고민이다. 이거 비치색 무기 도대체 뭘 사야 되지? 어떤 형 사야지 후회하지 않으려나? 코르비오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 풍덩풍덩이랑 어울려야 돼. 뿅망치는 그래도 티가 많이 난다, 그죠? 그쵸, 이거 들고 다닐 수 없잖아. 차라리 황금 뿅망치가 더 예쁘네. 아, 뭐 트레이서? 신화 스킨이랑 잘 어울리나? 오, 의외로 괜찮다, 트레이서가? 그렇다면 내 최애 스킨인 그래비티 스킨에도 잘 어울려? 오, 뭐야, 왜 이렇게 예뻐? 황금 무기보다 예쁜데요, 이게? 오, 나 트레이서 사고 싶은데요? 트레이서 확 끌린다? 라이프 이버 사시죠? 라이프 이버 사라고요? 10만원 줘도 라이프 이버는 안 삽니다. 파라 볼게요. 오, 야, 파라 포르쉐랑 하니까 너무 예쁘다. 원래 포르쉐 이 초록색 그 청개구리 박스터 아세요? 그게 되게 예쁘잖아. 그런 느낌 나네, 살짝. 오, 기본 스킨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예쁜데? 야, 내가 파라 유저였다면 난 파라 비치 무기 고민하지 않고 샀을 것 같아. 너무 괜찮다. 총룡이랑 특히 잘 어울릴 것 같아. 와, 폭력적이야. 그렇지만 파라 내가 많이 안 하죠. 한조 비치 무기. 어? 야 한조도 예뻐. 굴러들 중에 좀 예쁜 애들이 많네. 큐피드 한조랑 비치 무기 끼면 계열받을 것 같지 않아요? 진짜 개별로다. 개칭받네요 이거는 색깔이. 미대생들 앞에서 큐피드 한조에 비치 무기 끼고 있으면 오열할 듯? 멘탈 공격 가능. 원령. 오, 와 씨, 한조도 비치색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. 멋있다. 황금 무기보다 비치 무기가 더 잘 어울린다. 그 무기 자체가 활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, 그죠? 라이프이버한테 비치색 무기를 사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? 사치. 버릴게요. 잠깐만, 야 루시오 찰떡일 것 같은 스킨이 하나 떠올랐어요. 고르곤졸라 스킨. 이거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? 와, 근데 이것도 못 알아보겠다. 근데 진짜 부자들은 이렇게 쓰거든. 티 안 나는 데에 돈을 써. 아, 근데 루시오 기본 스킨에도 한번 껴볼까? 원래 이 친구 자체가 초록색이어서 초록색이 별로 메리트가 없다. 너무 변화하는 느낌이 없어요. 메르시. 어? 왜 이렇게 이게 이질감이 있지? 기본 스킨권에는 잘 어울리네? 어? 은근 또 잘 어울려? 어? 은근 또 잘 어울려? 내가 메르시였다면은 비치색 무기 샀다, 메르시, 그죠? 야, 메르시는 경화광 무기랑 비치색 무기 합치니까 예쁘다! 어? 예쁜데? 모이라. 이거는 진짜 필살 나노융아. 그리고 시심이 아니면 안 살 듯. 어? 바티스트가 폭력적으로 색깔이 많이 변하네? 안 변할 것 같은 것도 다 변해. 이 총알까지.
형키랑도 잘 어울리나? 오 괜찮다. 오케이 다음 브리게테어. 오 예쁜데? 오 뭐야 방벽 방패가 너무 예쁜데요 이 색깔이랑. 비치색 방벽 보다가 황금무기 방벽 보잖아. 뭔가 때깔이 별로죠. 브리게테는 게다가 도리깨랑 방벽 둘 다 바뀌네. 좀 이거 큰 메리트일지도? 아나 내가 개인적으로 아나가 좀 잘 어울렸으면 사고 싶은데 아나 비치색 무기는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도 그냥 다 비치색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. 그죠? 여기 애매하게 이렇게 색깔 남겨있으니까 이상해. 지휘관 아마리랑 잘 어울리나? 어? 요건 또 괜찮다. 검은색이니까 아마리 스킨이랑은 또 잘 어울리네요. 칼 스킨이랑 잘 어울리나? 너무 예쁜데? 다른 이런 초록색 계열 스킨은 너무 이 초록색 비중이 커서 비치색 무기를 껴도 티가 안 났는데 이거는 티도 팍팍 나면서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? 모든 무기들 중에 이게 가장 자연스러워. 비치색 무기랑 아 어떡하지 이거 너무 고민인데요? 밀리아리? 밀리아리는 자리아랑 느낌이 되게 비슷하다. 무기가 그죠? 밀리아리 살 바엔 자리아 살 것 같아요. 제녀타가 은근 또 잘 어울릴지도? 이런 뭐 젠낙지 스킨 어딨어? 젠낙지 스킨에 비치색 끼면은 오씨 와 개징그러워. 와씨 와씨 뭐냐 이거? 썩어버린 고안 같아요. 제냐타도 괜찮다. 마지막으로 키리코 정화의 방울 쿠나이 그죠? 아 키리코라는 영웅 자체가 이 비치색이랑 그렇게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다. 그죠? 와 나 진짜 너무 고민인데? 자리아 비치무기를 살지 트레이서 비치무기를 살지 겐지 비치무기를 살지 아나 비치무기를 살지. 근데 내가 말했죠 첫 번째 비치무기를 살 때의 조건 내가 자주 하는가? 그 영웅의 가장 좋아하는 스킨과 잘 어울리는가? 타차감이 있는가? 뭔가 내가 이렇게 샀을 때 남들이 좀 봐주는 이 티가 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? 전반적인 다른 스킨들이랑도 어울리는가? 그럼 넣어봅시다. 내가 자주 하는 거 후보는 겐지, 자리아, 트레이서, 아나인데 이 네 개 중에서 자리아, 트레이서, 아나 이렇게 자주 하죠. 그 영웅의 가장 좋아하는 스킨과 어울리는가? 자리아 운동 스킨이랑 비치색 칼라 겐지는 합격 트레이서도 괜찮아 겐지, 트레이서, 아나 하차감 자리아, 겐지, 아나 이거는 이 네 가지 조건에 의해 가장 부합하는 친구 아나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한번 스킨 껴보고 가자. 아이씨 너무 별론데? 아 이래서 스킨 낀 모습을 보여줘야 돼. 난 또 이게 당한 거야 마케팅에. 아! 아! 오! 이거랑 너무 예뻐. 칼 아나 스킨이랑 진짜 미쳤다. 오 진짜 개 예뻐. 어 너무 자연스럽고 예쁘지 않아요? 괜찮은데? 아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첫 비치무기를 아나로 구매하게 됐는데요. 여러분들은 비치무기 어떤 영웅들 사셨나요? 그 이유는 무엇인지와 함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비치무기 사는데 한번 참고해보도록 할 테니까요.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.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또 다음 시간 즐거운 컨텐츠로 그럴 테니까요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 다음에 또 만나요. 아 유바